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신형 레인지 로버 스포츠가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레인지 로버, 요 신형 레인지 로버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 뭐 바로 갖고 와서 실차 보여주고 뭐 라이브도 저도 그때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거의 동생이 나온 거예요. 동생. 그냥 동생이 아니고 운동선수 동생이에요. 그래서 레인지 로버 스포츠. 그리고 요 밑에 동생은 이제 디자인 전공하는 벨라라는 여동생. 그리고 막내 동생이 이보크. 뭐 이렇게 있고 뭐 요런 식이죠. 하여튼 오늘 새벽에 요 둘째 레인지 로버 스포츠 신형 풀체인지로 나온 거예요. 부분 변경 아니고 풀체인지예요. 신형 레인지 로버가 그랬듯이 이 레인지 로버 스포츠 이것도 아주 깔끔한 디자인으로 플러시 타입 글래스, 매끈한 보디라인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아주 깔끔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 사진만 그냥 얼핏 보면은 이거 대체 디자이너가 이거 뭐 일은 했나? 예, 기존 거랑 너무 똑같은데?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기존 모델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완전히 새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완전히 다르고 정말 놀랍도록 다르게 만들었어요. 미디어 오토. 요 가까이서 찍은 요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보시면요, 단차나 파팅 라인 같은 게 아주 치밀하게 완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 디자인 퀄리티나 디자인 수준 뭐 요런 것들은 전 세계 모든 차 중에 1등인 것 같아요. 이 측면 유리창 보세요. 이거 단차가 전혀 없죠. 프레임이 있는 도인데도 단차가 이렇게 매끈해요. 아, 이거 디자인은 역시 레인지 로버 이거 정말 끝내주는데. 아, 근데 이 양반들이 이게 디자인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공들이고 있을 때가 아닌데, 빨리 전기차도 내놓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 혼자서 전기차 요거 안 되면은 뭐 테슬라랑 뭐 제휴를 해가지고 하든가, 뭐 테슬라가 이렇게 너무 꽃대가 높으면 뭐 현대기아랑 하든가, 뭐 폭스바겐이랑 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규어에만 전기차 한 대 있고 지금 랜드로버 쪽에는 전기차가 아직 한 대도 없잖아요. 그리고 2024년이나 돼야지 이제 뭐 전기차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살짝 걱정이 되는 거죠. 랜드로버 같은 SUV는 차체가 다 이렇게 높기 때문에 패키지가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 배터리 바닥에 이렇게 쫙 깔아서 이렇게 이러고 또 비교적 잘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전기차 좀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한 대라도 좀 만들어서 일단 진입은 해놔야 돼요. 뭐 어떻게 따라가려고 그래요? 이거를 늦게 해가지고 디자인에만 지금 빡 공을 들이고 있는데.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차체를 제어하는 요 반도체 기술 요런 로직 같은 것들도 이 레인지로버가 기능이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런 대신에 조금 복잡하고 막 이래서 그 고장도 좀 잘 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것들도 좀 단순화해가지고 차체 이 제어 시스템 같은 거를 좀 중앙 집중화하고 좀 단순화하고 뭐 요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요걸 무선 업데이트로 하는 시스템 요런 것들도 빨리 좀 해야 돼요. 테슬라처럼 요런 거 좀 해야 되거든요. 지붕에 보니까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지붕에 안테나 두 개 달려 있잖아요. 하나는 인포테인 관련된 거고 하나는 이제 업데이트하는 걸로 이렇게 쓰는 안테나 두 개를 딱 이렇게 해놨대는데 안테나 하나도 없는 테슬라도 무선 업데이트로 해서 막 이런 버그 같은 것도 다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고치는데 아 요거 무선 업데이트 요거 좀 늘려야 됩니다. 요거 진짜 이게 차 시스템 무선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게 잦은 버그 같은 거 이거 딱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신차 발표 이 영상들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요 쪽만 무선 업데이트를 살짝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무선 업데이트 하는 거는 랜드로버 나 뭐 레인지로 뭐 요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회사가 좀 신경 써야 합니다. 테슬라가 이거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무선 업데이트 이거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다 해야 돼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자동차의 이 시스템 관련된 무선 업데이트는 사실 신경을 안 썼었죠. 당연히 이거는 보안이나 해킹 이런 것 때문에 무선으로는 안 되고 정비센터 가서 유선으로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확 바뀌었잖아요. 테슬라가 보안에 뭐 취약하고 해킹당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 생기는 걸 실시간으로 다 해가지고서는 바로 이 보안 프로그램 만들어서 바로 무선으로 막 쏴주니까 정비센터 같은 데 안 가도 되고 마치 무선으로 그냥 밤새 선물 하나 받은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충성도도 높아지고 하여튼 이런 거 테슬라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신차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요 랜드로버에 아쉬웠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잡담이 많아지네요. 예. 여튼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요거 고장나는 거 요런 오명을 빨리 이렇게 좀 털어내야 됩니다. 획기적으로 뭔가 개선을 해야 돼. 첨단 기술은 막 너무 많이 넣으니까 자꾸 버그 생기고 막 이러는 거를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 무선으로 바로잡는 솔루션을 테슬라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 요거 정말 좀 깊숙이 연구해가지고 빨리 도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잡담 그만하고 오늘 새벽에 나온 신형 레인지 로버 스포츠. 아, 요거 요 측면 유리창부터가 좀 감탄스럽죠. 요 플러시 글라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끈하게 아 요거 아주 위대한 발명품인 것 같아요. 아주 딱 보면 차가 이제 일단 근사해 보이잖아. 요 유리창이 매끈하니까 이 공기 저항도 줄여주고 요 미래 자동차 기술 요 공기 저항 같은 거에 예민한 요 전기차 기술 요런 거에 상당히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 정도로 이 측면을 매끈하게 이렇게 만들면은 굳이 프레미스 타입 이런 거 쓰지 않아도 되죠.
특히 SUV는 요 프레임리스도 적용하려면은 차체 강성을 좀 획기적으로 높여야 되거든요. 이 SUV는 차체가 이 오프로드 같은 데 갈 때 이제 뭐 바위 넘거나 막 이랬을 때 차체가 좀 이렇게 일부가 좀 휘어진단 말이에요. 그 요때 이제 프레임리스도 같은 거는 이 유리가 저항을 받으면은 유리가 퍽 하고 깨질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자동차 잡지 그 모터 트렌드 있을 때 이렇게 오프로드에서 이렇게 뭐 촬영을 하다가 바위에 바퀴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는데 갑자기 파노라마 선루프가 퍽 하고 깨지더라고요. 이게 프레임 도어였기에 망정이지 이거 프레임리스 도어 달린 뭐 이런 거였으면은 옆 유리창도 이렇게 깨질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튼 신형 레인지로버나 뭐 신형 레인지로버 스포츠나 이 옆면이 아주 매끈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플러시 타입 글라스. 아 요거는 정말 와 감탄스럽습니다. 요거는 차체 전체가 다 이렇게 매끈하게 다 다듬어졌어요. 뭐 심리스 타입 뭐 해도 단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매끈하게 다 다듬어져 있는 게 이번 디자인의 엄청난 특징입니다. 그 라디에타 그릴도 아주 슬림하게 요 분위기 딱 맞춰가지고 디자인 됐고요. 헤드램프도 아주 슬림하게 해서 최신형차 느낌이 무진 나죠. 요 헤드램프는 마주오는 차나 뭐 앞에 가는 차나 요런 거 피해가지고 하이빔 해주는 요 매트릭스 LED 타입 뭐 요런 거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내비게이션이랑 연동이 돼서 이 도로 꺾이는 거에 따라서 헤드램프도 같이 꺾어서 이렇게 보여준다 뭐 요런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옆모습 딱 보면은 뭐 기존이랑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네 뭐 요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기존보다 휠베이스 를 7.5cm를 늘렸고 앞뒤 오버행 줄여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휠이 23인치나 되는 대형 휠이 지금 껴있는 거예요. 그 벨트라인 그러니까 유리창의 요 밑에 라인 요 벨트라인이 위로 가면서 쓱 높아지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차가 상당히 스포티해 보이죠. 운동선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 뒷모습, 요 테일램프는 신형 레인지로버처럼 뭐 이렇게 히든 타입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런 혁신적인 장치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름 뭐 스포티한 느낌은 제대로 살렸어요.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쭉 연결되는 가운데 이렇게 레터링 넣어가지고 쫙 해서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은 제대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밑으로 내려서 요 엉덩이 부분의 이 매끈한 디자인을 직관적으로 딱 살려줬고 이제 번호판을 밑으로 딱 내린 거죠. 언뜻 보면은 기존 모델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놀랍도록 잘 만들었다. 정말 이 디자인 퀄리티나 이런 거는 최고 수준이다. 실내는 이 계기판은 12.3인치 그리고 옆에 이 내비게이션 화면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13.1인치 요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뭐 LG에서 공급하는 거고요. LG랑 함께 개발한 요 PB Pro라는 요 인터페이스 요런 것들로 다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이 됐어요. 공개된 영상에서는 아마존 알렉사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렉사 요거는 이제 아마존이 만든 음성인식 인공지능 뭐 요런 건데 요게 아직 한글화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요 알렉사 아마존 알렉사 요거가 들어가진 않겠죠. 기존에 있던 요 시스템, 여기 티맵이 연동돼가지고 되어있던 요 시스템, 그리고 요 알렉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랜드로버 이렇게 부르면은 요 음성인식되고 요랬던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돼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커브드 디스플레이 요 가운데 요거는 요 차체의 면들과 잘 매칭이 돼서 디자인의 퀄리티를 상당히 높여주거든요. 대시보드도 이 실내는 다 이렇게 볼록한 면으로 돼 있습니다. 다 폭신폭신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다 볼록하게 돼 있습니다. 요거랑 같이 이렇게 어우러 떨어지게 디스플레이도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넣으니까 디자인 퀄리티가 쭉 높아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요 디스플레이 요 앞에 면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요거를 볼록면으로 하니까 저반사 유리가 되죠. 이 볼록이니까 빛을 분산시키면서 확산시키면서 반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눈부심이 좀 덜해서 안에 화면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요런 장점도 있어요. 이 랜드로버는 뭐 계속 메리디안 오디오 썼었는데 이번에도 메리디안 오디오 들어갔는데 스피커가 29개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들어갔는데 이 각 바퀴나 뭐 차체 소음 같은 거를 모니터링을 하는 마이크로 이렇게 주파수로 분석을 한 거에 반대파를 쏴줘서 이제 노이즈 캔슬링 이렇게 기술이 들어갔는데 요게 각 시트의 헤드레스트에서 노이즈 캔슬링 하는 이 주파수를 이렇게 보내준다고 해요. 그리고 요 시트는 요 가죽보다도 더 가죽 같은 인조 가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울트라 패브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폴리우레탄 계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죽보다도 훨씬 더 가죽 같은 느낌을 냈다고 하는데 요거 는 뭐 실제 차를 봐야 알 것 같아요. 실내 공기 질이 엄청 좋다 이 얘기를 꽤 길게 얘기를 하는데 이 미세먼지까지 다 잡아내는 뭐 특제 필터가 들어가 있는 거 요거는 기본으로 그냥 들어가 있고 미세먼지 농도가 차에 그냥 다 표시가 되잖아요. 여기 화면 보시면은 바깥은 미세먼지가 190 근데 실내는 미세먼지가 5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요 미세먼지만 잡는 요 필터링 기술만 들어간 게 아니라 파나소닉이 제공하는 기술이라 그래요. 나노 EX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수분 입자를 나노 입자로 뭐 분해를 해가지고
요 나노 입자가 바이러스나 뭐 테리아나 이런 거에 붙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없애준다. 뭐 요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까지도 이제 이 나노 입자가 붙어서 무기력화시키고 뭐 요런 내용인데 하여튼 실내 공기 질을 높이는 거에 많이 공들인 것 같아요. 요게 그 신형 레인지로버부터 들어갔는데 그 기술이 그대로 이제 레인지로버 스포츠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요 파워트레인 얘기는 뭐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들어가는데 요 직렬 6기통 엔진에 전기 모터를 붙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거를 이제 전면에 내세우더라고요. 이 배터리가 아주 큰 게 들어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요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앞좌석이랑 뒷좌석 요 사이에 대용량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운전석 밑인가 뒷좌석 발받침이 있는 데인가 뭐 여기에 이제 바닥에 배터리가 크게 들어갔는데 요게 가득 충전하면은 113km까지 전기 모터만으로 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용량이 상당히 큰 거죠.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면은 이제 뭐 40km, 30km 요 정도 달리는데 요거는 이 무거운 차를 113km나 이렇게 달리게 할 수 있다니까 상당히 대용량이죠. 그러니까 워낙 큰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완속 충전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충전구 보니까 급속 충전까지 되는 거더라고요.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보면 다 완속 충전기만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급속 충전까지도 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해가지고 이제 7kW씩 완속 충전도 되고 50kW급의 이제 급속 충전까지도 된다. 그래서 이제 요 파워트레인, 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최고 510마력을 내고 시속 100km까지 5.4초에 달린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대에 이제 뭐 가장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들어간 요 파워트레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고성능 엔진은 이제 V8 4.4L 이 트윈 터보 엔진 요걸로 530마력 내는 게 있대요. 요게 이제 시속 100km까지 4.5초 만에 예, 갈 수 있고 하여튼 뭐 동력 성능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전기차가 빨리 필요해 보입니다. 전기차는 뭐 2024년도나 돼야 이제 내놓는다 그러는데 아, 그 전에 뭐 한다 나와야 돼요. 이거 2024년도에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따라갈 그럽니까? 이거 빨리 이게 시급해 보이는데 이걸 왜 이제 빨리 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2024년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어. 당연히 사륜 조향 장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뒷바퀴도 최대 7.3도까지 이렇게 꺾는다고 하니까 보통 차들랑 3.5도, 4.5도인데 7.3도면은 상당히 많이 꺾이는 거예요. 벤츠가 10도 꺾이는 게 지금 최대로 많이 꺾이는 거고 7.3도면은 눈으로 보기에도 확확 꺾인다는 건데 요 정도면은 차체도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차체니까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뭐 주차하기도 편하고 유턴할 때도 편하고 뭐 이럴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속에서는 운전대 꺾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이제 최소 회전 반경을 좀 줄여주고 고속에서는 운전대 꺾는 거에 같은 방향으로 꺾어주는 거죠. 운전대 트는 거보다도 차가 더 틀어지는 거를 뒷바퀴가 이렇게 꺾여서 이제 안쪽으로 집어넣어주는 거죠. 엉덩이를. 엉덩이가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를 이렇게 꺾어서 안쪽으로 집어넣어주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핸들링은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륜 조향 장치 이런 거 들어갔다는 거고 그리고 다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투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승차감도 상당히 좋고 서스펜션도 뭐 이렇게 뭐 감쇄력 조절되는 거 이런 거 있어서 코너링 성능도 좋다. 그리고 코너링 때 롤이라 그러죠. 코너링 또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이런 거를 바로 잡아주는 요 스테빌라이저 바 요게 이제 전자식으로 이렇게 반대로 틀어주는 뭐 이런 기술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뭐 앞권은 이제 오프로드 성능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오프로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요게 오프로드를 달릴 때도 이렇게 속도 설정해 놓으면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이렇게 속도 설정해 놓은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요거 랜드로버가 만들었으니까 뭔가 제대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요거 좀 궁금합니다. 요거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요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이제 원격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하여튼 요 차의 실차도 뭐 조만간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요 실차 프리뷰 행사 한다니까 그때 가서 신형 레인지로버 스포츠 실제차 보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내드릴게요. 네, 제가 좀 나가봐야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